자, BAB가 하라주카에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초 내용은 네.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네? 그냥 말라 바라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지하랜다께도 도코데모 이끄요. 이끄요. 이끄죠. 이끄죠. 이끄마쇼카. 이끄마쇼. 거래가라 BAB노 하라주카노 요코. 하지마니만. 뭐라고요?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지카레테케도 좋고 데모 있고요.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오마에 니온니 부자리니 요코니 기타 토끼 하라주쿠모 우리 갔었어? 어, 기타 됐어요. 언제? 평양 저랑. 여기서? 하라주쿠 저기 걸었잖아요. 카페 그 거리. 스코시 다케 하지카시네. 감사. 오. 하라주쿠 데스. 어떠세요? 지 기타 피트. 근데 어디 나오고 있어요? 언니가 준게 벨릴라이나.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이게 진짜 웃기겠다. 어 형. 어 형이 무슨 일? 아, 지 카메라 분이 지금 저희 찍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분이죠? 아니 웃지 말고 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오래되셨어요. 네. 이래 보셔도 굉장히 야 요즘 스타일로 도와줘. 요즘 스타일 여기도 있잖아요.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일 설빙 있어 설빙 화장비 요즘 스타일 자, 너무 어두운데? 약간 한국의 명동 같아요. 야, 태현아 중간으로 나와봐. 한국 약간 명동 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 여기는 카나페가 유명해. 카나페. 아이스크림. 디저트, 디저트. 여기서 가장 유명한 집 카나페를 우리가 데뷔했을 때 먹으러 왔었어. 어, 종훈이가 제일 좋아했어. 기억나지, 기억나지. 나 기억나. 거기는. 우리 뭐야 그 맨 처음에 그 방금 먹었다고 한 게 저기 저희 가면 시부야 아니에요? 저기라고요. 그게 시부야 여기 시부야? 하라주쿠라고요. 시부야에서 먹지 않았나? 하라주쿠에서 먹었다고요. 이어져 있어요. 다이소예요 다이소. 아 제가 방금 못 생각해. 만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생각인데 한국에서보다 많이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보다 더 알아보는 것 같죠. 네, 여기는 지금 하라주쿠, 하라주쿠 다오바. 여기는 하라주쿠. 여기는 지금 우리는 맛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오바. 창피하다 오바. 뭘 먹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2018년 1월 6일. 야! 1월 6일인가? 네? 그 앞에 보이니? 뭐야? 크래페! 야, 창피하니까요. 자, 파르페 온 사람. 저. 세 명. 크래페라고, 크래페, 파르페. 미치. 14번을 먹었구나. 저희가 여기서 3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여기서 먹었었어요. 5년 전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먹었어요. 네, 원샷 때였죠. 5년 전에요. 카메라 굉장히 많습니다. 5년 전에 먹었어요. 우리는 5년 전에 이걸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다. 영재 형이다. 아, 알토지마. 이따다키마스. 아하. 어디야? 오, 보이시네. 다른 사람은 뭐야? 어요 스타였어. 약간 저 미국 문화 좋아하니까. 딸기 딸기.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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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울더니 뭐지? 아마 그때 소프트나 아지데스.
아, 혼돈이 오이시. 아, 오이시. 기다리. 기다리니. 기다리. 야, 기다리니.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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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かは分からないですけど覚えてない。でもショッピングを、こんなに買い物をしに来たことがあります。みんな一緒に。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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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イベント今日が今回のアルバムの初めてのイベントだったんですが、本当に東京のたくさんの皆さんが応援してくれて本当に楽しい時間でした。日本では本当に食べ、あ、おも、あ、日本では本当に美味しい食べ物が本当に本当に本当に本当にいっぱいです。スイー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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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イーツ
와, 이거? 이거 뭐야? 오이시소. 이거 뭐야? 오이시소. 이게 뭐지? 이게 다 만들어진 거야? 이게 아이스크림 먹나? 아.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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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야 이거는 카메라 봐봐. 그 코코아. 야 빨리 줘봐. 와 다 맛있어? 코코아? 코코아야. 아니 코코아 다 맛이라고 뭐야? 맛있는 건 맞는 거야? 진짜 코코아야. 와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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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오. 대 코코아야 그지? 코코아다. 오. ま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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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だ
항상 스케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빡빡하게 잡아서 딱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봤을 땐 정엽 씨 말이 이게 이 오디오에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자막으로 여기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아시다와 나고야 돼. 베이비노 나고야노 베이비노 미나상 또 리리즈 이벤트가 아리마스. 나고야노 미나상 조금씩だけ 待ってください. 아시 비에피가 있기마스. 도쿄 분들 옷 입는 스타일 엄청 좋아하고 멋지고 저도 사실 옷 사러 일본에 자주 오는데 중화 요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많이 옷 사가고 합니다. 왜
낯선 놈 미나 생각이 많아. 바로 없어진다. 어? 여기 괜찮아. 갑니까? 편집장인데 여기 괜찮아. 어, 괜찮아. 쇼핑? 바로 지갑 얇아집니다. 어, 바로. 여기 빵빵 끝. 빵빵 끝. 그래서 다시 한번 가요. 와본 적 있어. 와본 적 있어. 와본 적 있어. 다시 채우고 다시 한 번. 여기 마지막 날 가면 돼. 다 놀고. 와본 적 있어. 여기 와본 적 있어. 우리 옛날에 쇼핑하러 단체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왔지. 하라주쿠 갔다가 오모토산도 왔다가 왔었어.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저는 팔이 아파서 이만 이 카메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知ってます. 이 길에 前に行ったら 맞다. でかい道が出ます。そう。はい。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また。あれよ。강아지인 줄 알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스트리트. 이렇게 바로 스트리트입니다. 여기 있어? 저. 요. 댄스. 요. 스트리트. 오오오. 요. 비보이 비보이 비보이. 비보이 비보이. 자, 민정이. 야, 여기서 분들이 되면 진짜 진짜 다 나가겠다. 요. 요. 밀착 촬영. 밀착 촬영. 어허. 네, 제 볼 미쳐 촬영?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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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일 이렇게 스케줄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랜만에 멤버들 하고 이렇게 거리도 바라보면서 무슨 무슨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제가 표현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제일 표현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들이 항상 옆에 있어주니까 저도 든든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고 같이 기댈 수도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져서 형들한테 마음이 정말 큽니다. 네, 벌써 우리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이제 또 같이 살아왔고 그러면서 이게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이제 또 같이 맞이하는 새해가 또 왔어요. 여섯 번째 새해가. 근데 항상 여태까지 우리가 늘 해왔고 이루어왔던 것들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감사를 하고 힘들이 없었으면은 또 이때까지 못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동생 젤로도 있고. 근데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나를 위해서 좀 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또 루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이 6년이나 시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면서 진심으로 가족 이외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쁘고 참 제가 그 항상 느끼는 건데 뒤에서 저렇게 바보같이 웃고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제 멤버들을 만나는 게 사실 멤버로 결성이 된 거는 제 결정이 아니라 사실 회사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제 인생에서 큰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고맙고 못난 동생과 형, 친구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나아가도록 해요. 네, 일단 2017년 정말 우리에겐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이제 벌써 6년 차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무뎌지고 좀 옛날 같진 않지만 그 옛날에 그 소소했던 행복과 뭔가 별것도 아닌 걸로 함께 웃고 떠들고 웃었던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커가는 우리한테 좀 많은 가르침을 여태까지 받았고 교훈을 얻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좋고 앞으로도 이 우리만의 우리 여섯 명만의 이 끈적한 이 인연을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쭉 오래 지켜나갑시다. 사랑합니다. 6년 동안 멤버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가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할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늘 웃고 떠들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BAP. 아, 우리 멤버들 항상 말없는 균형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있어도 항상 밝고 활기차게 함께 활동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즐겁게 행복했으면 좋겠네. 네, 팬 여러분들, 네, 저희가 이제 컴백했습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7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2018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아니 이거 2018년 3월 28일 날 나가는 앨범의 메이킹입니다. 다시 뭐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새해니까 뭐 2017년이 끝났고 이제 2018년 동안 이제 또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우리 저희 BAP와 함께 열심히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아 봅시다. 네, 그리고 이 영상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열심히 찍었는데 네. 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단체 인사 한번 끝날까요? 네, 근데 우리 그 맨 처음에 그 우리 제목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외치고 싶네요. 자. 뭐였죠? 자, 오늘 다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자, 이거 네. 다 같이. 자. 피곤하지만 어디든 간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죠. MBSR 감사합니다. 아시대로요.